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편 여러분, 그리고 신동구 자유국 TV 편 여러분. 자, 오늘도 신동구 예, 제독의 실전 예. 이야기 또 시작하겠습니다.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예. 예,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예. 아이고, 스튜디오가 좀 안정돼 보입니다. 아, 예, 그, 조명도 제 명동으로 지나가면은. 이사하고 나가지고, 뭐, 조금 불안정했습니다. 시스템, 이게, 장소가 바뀌면 카메라만 바꾸면, 옮기면 될줄 알았는데, 이게 조명 각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세팅이 좀 불안정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글로벌 디펜스 스튜디오 뭐 하나에도 몇 번째 지금 좀 이사도 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발전되는 거 틀림없잖아요. 네, 발전되는데 제가 대한민국은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예. 대박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 제약업 글로벌 디펜스 뉴스 보고 좀 배우라 그러시죠. 근데 이게 저희가 이게 돈이 점점 이제 줄어서 광고비가 안 나오니까 아, 노란 딱지, 에 뭐. 노란 딱지가 뭐 저도 노란 딱지 많이 붙었는데, 예. 며칠 전에 그 유명한 이충근 박사님 아시죠? 예. 그분 뭐 지금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도 노란 딱지가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왜냐면 그건 굉장히 강연처럼 그 그죠, 예. 굉장히 컨텐츠가 좋거든요. 국민들 그 국제정치 측면에서는 그죠. 굉장히 그 저도 그 자주 애청을 하는데 공부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희는 10종 팔고, 한90% 정도, 10개 올리면, 한개 정도 빼고, 나머지가 그냥 노란 딱지 다 근데 붙습니다. 구글이 그러면 안 되는데요. 구글이 전체 그 대세를 못 잃나?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 뭐.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구글 정도 되면 알 텐데, 그죠. 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악정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제동님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이야기는 어떤 거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인가 있잖아요. 예. 그분이 뭐, 검찰기획위원회 그당 자체 무슨 위원장인가 그걸 맡고 있고, 근데 아침에 무슨 회의 때, 검찰기획특별위원회 모두 발언해서 한 얘기 가지고 공수처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를, 기능이, 예를 들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곳이 바로 공수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황교안 그러니까 대표 뭐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했다고, 보고 완전히 그저 자뻑을 했다. 이게 바로 공수처를 그렇게 무리하게 서둘러서 이달 29일날 지금 저 패스트트랙에 통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조기 사퇴한 이후에 들고 오는 게 공수처거든요, 정부에서. 이게 이제 본식이 드러났다는 거지. 이게 공수처를 안 받은 대로 야당 탄압용이라. 그럼 정적 제거, 야당 탄압용. 이거 아니 개슈타파 지난주 수법 아닌가? 방송에서 왜 공수처가 중국 전부 공안법이다. 공안을 흉내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건 중국 공안 문제가 아니고 북한 보위부를 흉내낸 거예요. 아, 북한 보위부. 북한 보이고. 그게 중국 공안이나 북한 보위부는 완전히 그 전체주의 공산 독재 체제잖아요. 그죠, 그 1인 독재란 말이야. 그 1인 독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직이 북한의 보위부고 중국의 공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호하느냐? 핵심 독재자 욕한다든가 비판한다든가 도전하는 걸다한번다뭐 그냥 조사하고 투옥시키고 강제 수용소 보내고 하는 기능을 하는 때 아닙니까? 근데 그하고 같은 기구를 천에 그저저 대명천지 자유 대한민국에 세계 10대 강국에 선진국에 그런 게슈타포 같은 그게 히틀러 나치의 게슈타포 같은 중국의 공안과 같은 북한의 보위부와 같은 조직을 설치해서 오늘 그 자기들 그 오선 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이정불 의원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사람을 조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독일의 그 나치의 게슈타포법하고 똑같은 건데, 예. 그러면 조만간에 그 가스실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가스실. 알 수가 없죠. 예. 아니, 정치범 수용소도 생길 거고, 뭐, 가스실도 생기겠지, 근데 아마. 제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어떤 애청자분은 대통령 말 고침 붙이지 말아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 현직 대통령이니까 일단은 인정을 한다 치고요. 또 간혹 또 문재인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할까?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그 지난 8월 9일날 저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지명해가지고 그건 두 달이 넘도록 나라가 편한 날이 하나도 없었지 그죠, 않습니까? 그래서 66일 만에 이제 사퇴를 시키고
예? 했는데 이어서 노, 들고 난 게 공수처예요. 예. 그래도 나라 굉장히 이제 분란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럴까? 예. 왜냐면 이게 안보는 안보대로 해체되고 경제는 예. 경제대로 지금 완전히 내려꽂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외교는 외교대로 완전히 왕따 돼가지고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고 말이에요. 예. 그 대한민국 완전 내후 외환에 3인 초과에 밖에 있는데 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말이죠. 국가 원수가 왜 저런 악수를 계속 남발할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요. 리더십의 위기에 지금 빠졌어요, 제가 보니까. 아,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근데 저 며칠 전에 김정은 있잖아요, 북한. 예, 예. 그 리더십 자체가 우상화된 가짜 리더십이잖아요. 예, 그상으로. 예. 와, 그냥 백두산에 말 타고 말 한마디에도 예. 행성이 관심을 모아진다는 둥. 그래서 하여튼 백두산에 예. 백마를 타고 말이에요. 예. 간그릇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를 3일째 어제까지 북한 노동신문에서 예. 3면을 통째로 내가지고 이거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선. 아니 그 한국의 MBC도 또 똑같이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국내 언론도 막 받아서 보도를 하는데 예. 정신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이야 예. 체중이 저보다 두 배가 넘게 나가는 예. 130kg예요. 130kg 넘는 거예요. 북돼지라고 그러잖아요. 예, 북돼지. 북돼지가 그 말도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그 동물학대지. 동물학대. 그랬던, 근데 김정은이가 백마 쇼를 왜 했느냐 이거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김정은의 리더십이 있잖아요. 예. 최고 리더십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이 상당히 그 반감을 사고 예. 필요하면 이거 굉장히 이거 위험하다는 신호가 왔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면 아무런 성과도 없거든. 예. 북한 주민들 계속 그냥 어 속이고 속이고 뭐 잘 생활 거 했는데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 주민들 불만이 계속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 외부 정부가 정부에서 아무리 통제를 해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탈북자 중에 북한 저 남아 있는 가족 일가족하고 실제 통화하는 게 많잖아요. 아니 뭐 보내주고. 평양에 그냥 직통하더만 직접 그러니까 통화하고. 이게 예. 북한 주민들이 이제 깨어나 가지고요. 예. 이게 저 김정은 리더십 자체를 흔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리더십이 무너지면 북한은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예.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은 예. 그 소위 전략적 중심이 김정은 리더십이라고 했잖아요. 예. 우상화. 예. 근데 우상화 리더십이 이렇게 깨지면 이제 북한 전체가 망가지는 게 체제가 예. 아니고 그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핵 그렇게 무리하게 수십 동안 걸쳐 어렵게 핵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탑재할 그 미사일을 개발하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창의적인 목적은 자기들 그 우상화 3대 세습 독재 체제 자체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유지되면서 우리 리더십, 우리 저 전략적 중심 있잖아요. 한미동맹을 예. 흔들어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가지고 교환 미국까지 철수한 다음에 예. 우리 대한민국을 먹겠다. 예. 적화통일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게 놀아난 게 문재인 좌파 정권의 소위 연방제 통일. 예. 이거는 북한이 추행하는 대남 적화통일 전 이게 선대 그 저 김일성 때부터 추진해 왔던 전략이잖아요. 대남 전략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김정은 리더십이 흔들리고요. 흔들리니까 그걸 어떻게 억지로 하는 게 북한에 보이고 있잖아요. 예. 북한의 보위부가 그걸 감시를 해가지고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저 북행 불만을 하느냐. 예. 뭐 이거 다 시스템이 그 체포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비판을 하고 즉 반정부적인 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 잡아들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교화를 시켜 안 되면은 저 강제 노동 수용소 보내고 예. 또 필요하면 그냥 체행해버리잖아요. 예. 네? 예. 공개 체행 그것도. 예. 이렇게 해서 그 리더십 강제 그 우상화 리더십 그다음 그 체제를 유지를 하는데 예. 그 보이고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지금 그 저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 지금 그 제가 보기에는 와해되고 있어요. 와해되고 있거든요. 예. 왜? 워낙 거짓말을 하니까 국민들이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워낙 거짓말을 하니까. 자기 편도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조국 같은 진짜 파렴치범. 그죠. 일가족 전체가 진짜 그 범죄 집단 같은. 예, 예. 사기 집단 같은 그 자를 그것도 법을 수호하는 책임자로 임명을 했잖아요. 본부장.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66일 만에 사퇴를 시켰는데 그런 걸 보면서 예. 또 본인의 처신을 보면서 하관은 거짓말이거든. 다 드러나잖아요. 이년 그 언젠가 알게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말을 안 믿는다니까 예. 국민들이. 예.
그 자체가 리더십이 안 먹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거를 지켜내고 북한 보위부처럼 김정은 리더십을 지켜내려면요. 그 보위부 비슷한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어 정조 비판하는 놈들 다 집어 들어가지고 다 그냥 어 고문하고 뭐 고문을 하든 단지 그저 경계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거하겠다는 거야. 하나 숙청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1인 문재인 독재 체제를 김정은처럼 유지하겠다. 그래서 북한 보위부 같은 게 뭐냐 이게 공수처라니까요. 공수처 무소불위에 검찰에 수사하는 것도 데려 가져와서 거기서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보위 공수처를 견제할 조직이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조미로 판사까지 그냥 불러서 조사해가지고 감옥소 보낼 수 있다니까. 아. 공수처는요. 그러면 조국이 군장성 다 들을 수 있고. 조국은 구속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 수사를 지금 검찰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날 공수처가 생일을 그대로 이건 맞는 거예요. 그 공수처법이 그래 돼 있대요. 그러면 해서 거기서 다시 공수처에서 조사해 보니까 아 조국이 일관적 특별한 게 없다. 묻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조국이가 주 기능이 문재인 대통령 그 딸 문다인가 있잖아요. 태국가 있잖아요. 특이하잖아요. 대통령 딸이 국내에 있어야지 대통령 딸이 상징적으로라도 사회하고 같이 태국가 있잖아요. 그죠. 무수한 의혹이 제고되어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런 입 다물어요. 근데 그걸 전부 보고한 게 조국이고 그 윤경천 뭐저 총진가 있었잖아요. 경찰 총장이라는 군인능 사건 때. 그 사람이 조국의 민정수석 밑에서 그 대통령 가족 그것도 담당 그 민정비서관 뭐 행정관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보호막이 사라져서 윤 총경이라는 사람은 구속되고 조국은 사퇴해가지고 뭐 무공장도 아니고 그럼 직접 이제 법무부 차관하고 검찰국장 불러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대통령이 일일이 그 지시할 수도 이걸 검찰보다 검찰이 좀 말을 안 들으니까 더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기관이 뭐냐?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다 뺏어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판사고 검사고 말이죠. 군 장성들이고 말이 언론인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다 잡아들이가지고 제가 할 수 뭐냐 이게 공소장. 그게 그러면 북한 보위부가 우리나라에 생긴다는 게. 그 문재인이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거 아니면 조선시대 왕으로 돌아가겠다는. 아 조선시대 왕보다 더 막강하죠. 헬조선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 그러면은 저 대통령 가족들이 북한산 마약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마약 먹고 해도 그냥 수사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수사해? 그리고 공수처장은요. 공수처는 지금 검찰은 법무부 장관 밑에 있어요. 행정적으로 정부 조직법상에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이에요. 그 누가 그 손대? 아 그러면 지금 북한 마약이 지금 국내에 쫙 퍼져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마약에 중독에 쩔어 있고 그 마약 판 돈이 북한으로 올라가도 수사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누가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거 수사 못 하죠. 아 이게 완전히 독재국까지. 독재보다 이게 저 나치보다 더 심하다니까요. 아니 인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를 중국 공산당 시진핑 독재 북한 세계 최악의 독재 그것도 3대로 독재하고 있잖아요. 김정은 독재 시스템으로 지금 공안은 그리 간다는 거예요. 공안기구는 그래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이거 우리 저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다고 하시는 분들 독재 타도하고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 네타이 분들. 그런데 이게 이달 29일 날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한 2주 남았는데 2주도 안 남았네. 오늘 21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 남짓 남았네. 이거 못 막으면요 자유한국당은 이거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 그저 이종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곳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공수처는 황교안 대표부터 옛날에 그 안기부 X파일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사 때 이날 황교안 지금 더불어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사건을 담당을 했대요. 근데 이 공수처가 끝났어요. 공수처는 공수처 필요 없어. 다시 살려가지고 조사할 수 있다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바로 공수처를 불러가지고
바로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연하지 구속시키고 다 구속시키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 예, 지금 뭐 내년 4월 15일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은 예. 국회의원 그 임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사퇴를 해서라도 이거 막아야 돼요. 예. 이거 못 막으면요 국가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예. 본인들이 당한다니까요. 이거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을 해야 되겠고 목숨 걸고 해. 그럼 그 정도는 해야지 뭐 다시 가다가 죽는 그 정도 결기는 보여야지 이게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평양에 가가지고 우리 우리 선수단들이 가서 경기하다가 두들겨 맞고 완전히 그게요 완전히 저 예. 진짜 그 저 그다음 그 망나니들한테요 예. 깡패 같은 그 저 축구를 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다치고 온 것만 해도 큰 다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장이 손흥민 선수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평양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니 그저 입국 절차가 3시간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 말이 됩니까? 그게? 국제 축구 대회를 하고 평양 공항이 복잡한 공항도 아니고 예. 항공기가 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오래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조사하고 말이에요. 선수한 짐 다 뒤져보고 그리고 그거 가져간 저 해산물이고 이거 저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식재 자재. 예. 다 압수해버리고. 거지 새끼들인 거. 불안당이지, 그게. 그 뺏어가 먹은 거 아닙니까? 자기들 배고프니까는. 예. 그리고 관중도 하나 없고 말이야. 예. 그다음에 중계도 우리 그, 저, 응원단도 못 가고, 중계팀도 못 가고 말이야. 예. 그리고 지금 말이야. KBS 같은데 그게 화면이 약간 저, 지든 떨어지지만은 북한에서 그걸 제공을 받았대요. 예. 왜 방류를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이 새끼들은. 이 작가들은, 예? 국민들이 그, 왜 그 국제 축구를 월드컵 예선을 국민들이 중계를 안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녹화 중계라도 해라 이거야. 예. 안 한다 이거야. 왜냐면 그걸 보면 국민들이 화나게 돼 있거든. 예예. 우리 선수들이 일방적으로 다 하고 말이야. 관중도 없는 데서. 예예.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이 화가 나면요. 왜 들어야 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옮길 거 아니에요. 예예. 그걸 두려워서 안 하는 거야. 이 작자들이. 나쁜 놈들이지 정말. 아니 그러면서 저기 네? 또 무슨 남북 올림픽 하자고 그 외신 기. 아 그리고 내가 저를 불러놓고 이게. 토요일 날 아 지난주 금요일 날요 청와대 예. 앞에 내가 전화 있었거든요. 예, 예. 그 왜 그거 차들이 계속 들어가더라고 청와대. 예. 저게 뭔가 보니까 외교관들 왜 그 자국 깃발 달고 쭉 다니잖아요. 예. 그날 그 저 청와대에서 대통령 부부가 주한 외교 사절들을 초청해서 청와대 녹지관에서요 예. 리셉션에서. 네. 네? 근데 그날이더라고. 내가 그걸 네. 봤어요. 야, 근데 그걸 지나오니까, 이 삼청동 쪽에서 저쪽으로, 저 경북궁, 어디입니까? 효자동 쪽으로 가니까, 예. 거기에 효자로 가요. 차선이, 반차선은 완전히 그, 저, 열흘 넘게, 예. 그 철란 농성하는 그, 우리 그, 국민들이 예. 앉아 있어요. 예. 철란 농성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거 보고 내 눈물이 날라오는데, 아, 대통령이 그거 가서, 예.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그죠. 자기 지금 코앞에서 열흘 넘게 자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예. 자기 비판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그것도 밤을 새워서 가면, 대통령이 그거 가서, 예. 일을 하고 얘기를 들어봐야죠. 왜? 세월호 때는 자기가 갔었잖아. 가가지고 무슨 김현웅과 뭐, 유작들 하고, 밤을 쉬고 단식 한다고 예. 뭐 생쇼를 하고 그랬잖아요. 예. 왜 지금 안 가는 거야 그게? 예. 예?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이게 그리고 그 리셉션 하면서요. 예. 북한에 이번에 평양 그것도 국제 축구 경기잖아요. 예. 카타르 2022 카타르 월드컵 경기 아시아 지역 제2차 예선을 남북한 축구팀이 평양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국제 그 축구 유명해 FIFA 그 지시에서 그거 산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그렇게 불상사가 생겼다면은, 예. 한마디 해야지. 예. 그런데 2032년에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를 추진한다면서요, 문재인 정권이. 예. 자기 임기 후야. 예. 예? 근데 그때, 그럴 때 국제사회 지지를 당부했다는 거야. 이번에 평양 남북 축구 그 불상사에 대해서 한마디 유감 표명도 안 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뭐 국민 자존심을 그렇게 뭉개놨고 말이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처신할 수 있느냐 이거야. 지금 또 역도 국가 대표들이 북한에 또 올라갔어요 평양에. 그 정말 화가 나는 거. 이거 KBS 말이에요. 내가 저 분명히 경고한데 이거 저 녹화 방송 받은 거 그 저 쳐세요. 그 방송하세요. 예. 우리 그 조언만 할 때 방송하세요. 국민 당신들 지금 이 예. 문재인 정권 보호하기 위해서 비판이 두려워서 방송 안 하는 모양인데 방송하라 말이야.
왜? 내 766호도 받고 있잖아! KBS는. 그러니까요. 나쁜 놈들이잖아! 국민 알 권리가 있고, 언론의 자유. 지금 어떻게 보고 말이야.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왜, 언론, 스스로 언론으로서의 그런, 뭐, 저기, 그, 임무를 망각을 한 거죠. 자기들의 언론사가 아니라고, 이제 인정한 거지, 뭐. 그럼 대한축구협회는 지금 뭐 하는 거죠? 예. 피파에다가 뭐, 이거를, 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좀 들었는데. 예, 립서비스. 북한에 정식으로 항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대한축구협회에서 보낸 축구선수들이 가서 그렇게 불상사를 당했고, 하여튼 경기를 무승부로 내려왔다 이거야. 그건 내 마을 국민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송국에 KBS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 축구 그 중계방송 해라. 녹화된 거라도 요청을 왜 안 합니까? 그 축구협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그 선수들을 그렇게 생고생 시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평양에 그 역도 선수도 올라가니까 취재기자 한 명, 사진기자 한 명만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거 뭐하러 올라갑니까, 그. 자, 그렇게 참 웃기는 거야. 그리고 김영희라는 개그우문이요. 예, 예, 예. 며칠 전에 그 방송 중에, 아, 조국 딸 느낌을 뭐 이렇게 난다. 이런 그 무슨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조국 딸이 그 얼마나 엉터리 짓을 봐. 정상적으로 입시를 들어간 게 없잖아, 입시 부정이. 예, 예. 모든 게 표창장도 위조고 말이죠. 예, 예. 석사학위 논문도 위조고. 예. 어? 뭐, 고려대, 뭐, 들어갈 때, 그때 부산대 의전원 들어갈 때문에, 예. 서울대 또 인턴, 그것도 전부 다 가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예, 예, 예. 그러니까 개그우문이 그 빗대가지고 그런 게 가짜로, 예. 부모 덕 봐가지고, 뭐, 이렇게, 어? 예. 그 처신에 대해서는, 뭐, 개그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풍자, 개그. 근데 풍자 그게 막 예. 엄청 그 자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예. 방송을 못 한대요, 지금. 조민 같은. 이게 지금 무슨. 예. 아, 문재인, 정권이. 예. 좌파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홍위병들 내세워가지고, 그 공포 정치하고, 막, 야 참, 진짜. 저기, 문자 폭탄 테러하고, 뭐,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제가 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 리더십이요. 제가 보니 예. 거의 와해사 한 게 와해. 왜냐면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고, 어? 공수처와 같은 북한 보위부나 중국 공항과 같은 그 수사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를 안 하면은 이게 도대체 그 리더십 와해 권력 예. 누수를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 대맹천지에 예. 이 문명 선진국에서 말이에요. 예. 세계 10위권의 문명 선진국에서 무슨 게스타포 같은 공수처를 만들고 말이죠. 궁중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 정권에서 정적 제거 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그런 수사기구를 대한민국에 만듭니까? 정말 정신 나가다. 이거 못 막으면요, 대한민국 문 닫아야 돼요, 솔직히. 예. 아마 제부터 잡혀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잡혀가겠어요. 이거 어떻게 겁나서 살겠습니까, 이거? 예. 제동님 같은 방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같은 감방에 갇혀가지고, 성경책 같이 성경 공부하시죠. 정말 제가 보기에는 겁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지난 10월 3일에, 예. 마지막에 정리하시죠. 예, 예. 10월 3일 제가 KCPEC이라고요. 예. 한미 보수 연합 대회가 하얏트 호텔에서 이제 있을 때 제가 가서 20분간 강연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강연할 때 제 뒤에 맥플랜더, KT 예. 맥플랜더 전 백악관 안보 부부장을 했고요. 예. 그 기다릴 때는 제 왼쪽에 앉아 계셨어요. 예. 근데 그때 뭐 자기 딸고 제 반지 보면서 이 반지인데요. 이 회사나 나왔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공통화제가 좀 있었는데, 이분이, 예. 엄청 실세해 보니까, 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5일째, 취임 5일째 되는 날, 자기를 불러가지고, 예. 특별히 지시를 했다. 예. 뭐라고 지시했느냐? 미국의 대북 정책을 다 살펴보고, 대북 정책. 오바마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데도 자기가 못한 게 대북 정책 문제다. 예. 인계받았다. 예.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다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 예. 틀을 벗어난 방법을 찾아라. 완전히 틀을 탈피하라. 예.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그 역대 정부가 수십 년간 한 대북 정책 다 실패로 다 규정한 거죠. 예. 완전히 틀, 그렇게. 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하는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마지막에 미국이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트럼프 예. 대통령.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지금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예. 지금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을 따뜻거리고 있어요. 예. 현상 유지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요 예. 반드시 손봅니다. 이거는 제가 제가 저 트럼프가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고 예. 대통령 안으면 제 손을 장을 찢을게요. 반드시 김정은 시스템 체제 자체를 와해시키고 북한 핵 미사일 다 그런 쪽으로 다 제거합니다. 예. 따라서 그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자동으로 붕괴되게 돼 있어요. 지금 사실은. 예. 그 얼마 안 남으면 1년 길게 보면 1년이고요. 예. 길게 보면 1년. 예. 짧게는 금년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저 김정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것 공통점이에요. 공통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난데없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가서 예. 우상화 쇼를 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최후 보루는 북과 고의로 통해서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예. 죽이고 예. 강제 수용소 보낸다 이거야. 그런데 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예. 공수처를 설치해서 예. 다 잡아드리겠다 예. 이겁니다. 국민들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예. 뭐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중국 시진핑도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전제 뭐 이런 뭐 하는 이 저 독재자들은 다 제거하겠다는 게 미국의 정책이니까요. 다 끝난 예. 겁니다. 그 시진핑, 김정은, 그다음 흉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자, 다 오늘 자 장시간 또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심동구 최선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